여기가 진짜 문제 방이야. 보기만 해도 이건 뭐야? 오늘은 이상한 양말. 그래도 예의 있게 양말을 신어줍니다. 일단 싹 꺼내볼까? 예, 심히 곤란하네. 다 꺼냈으니까. 네. 합격을 축하. 우와! 운전면허 시험 합격증. 아, 이 지갑 버리자. 오! 제발 버. 이 지갑 버림. 오! 이거 나 뭔가 기억나. 버려. 야. 엄마의 코스모스. 엄마. 제일 젊었을 때. 여기도 일기처럼 써놓긴 했구나. 아, 이런 일기, 이런 거는 내가 일기처럼 써놓은 거라 좀 봐야겠다. 아, 이것도 편지 상자. 어머! 편지인 줄 알았는데? 그러니까, 돈 이거. 따발이? 아, 내가 이거 각, 그 이제 옛날 돈 바뀌기 전에 새로 나온 돈 하나씩 새돈 기념으로 갖고 있는다고 이게 해놓은 거다. 잊어버리고 있었어. 그거는 잘 보관해야겠네. 어머, 옛날 주민등록증도 있고. 이것도 버릴게. 와우. 지갑 많이 버리네요. 미국 여행 갔을 때 여행 기록지네 이게. 근데 언제 하고선 안 했냐? 엄마야. 이런 아, 것도 네. 엄마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. 어떡해. 지금은 알잖아 이제. 그치? 지금도 모르는데 거의 붙여놓게 할 일이 없어서. 아 그래? 버려. 와, 엄마 공부할 때 일지. 와, 엄마 되게 계획적이었구나. 엄마 진짜 대단한 모범생이었네. 쫙 공부, 과목 쫙 해서. 와, 이거 나보다 더한데? 엄마는 파워 제이다. 와, 그리고 이거 날짜들 다 해가지고. 이게 뭐야? 엄마 다음 카페 범죄 심리사에 관심이 있었나 봐. 크리미널 마인드를. 엄마 그 학점도 높았어. 이게 당근이 와. 자꾸 당근 그러네. 나는 지금 심각한데. 이 와중에 하나 팔았습니다. 그 뭐야? 그거는 이제 항상 갖고 다니는 비상용 필통이었던 것 같아요. 공부할 때 그래? 머리 못하고. 뭐 이렇게 비상했지? 그러니까 맨날 엄마는 항상 비상용. 해외 실습. 엄마 호주 실습 다녔어? 이야. 이건 던던다. 어? 뭐야? 진짜 주색 팔색하는. 정말 과거 사진 발견한 것 같아요. 사진도 더럽게 못 찍어요. 뭐야 이거. 완전 3등 신으로 찍어놓고. 이거 그때 아빠 친구들하고 정말 잊고 싶은. 아 진짜 아빠 친구들하고 절대로 같이 뭐 부부 역 동반 여행 절대 가지 마라. 진짜 대박. 이것도 시킨다고 또 이렇게 하고 좀 찍었나나. 어 그래도 젊었다. 지금 보니까 너무 늙었네 내가. 아 이 아저씨 진상. 이야 진짜 가서 잡아오고. 여행사에서 준 거야? 앨범을? 그런 것 같아.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줬나봐. 이렇게 해서, 나름. 야, 이 아저씨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됐어. 그래도 사진인데. 사진이니까 또 사진인데 우리 이탈리아에서. 아 언니 예뻐라. 뭐 한때 찍스에서 사진 엄청 많이 뽑았었던. 어머, 이거 기억나? 네가 그린 거야. 내가 그려준 건가? 어, 이 보물. 엄마가 얘 사주지 않았어? 걔 인형 사줬지. 그래. 너 등에 업혀가지고 그래, 기운 없는 날. 어, 불쌍해. 참 너무 좋다. 보물을 발견했죠. 눈물 나올려 그래. 우리 강아지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없어졌어. 애기가 커서 또 물건을 다 버리고. 오, 이거는. 이거를 열심히 바라보고 눈을 감으면 예수님 얼굴이 튀어나와. 약간 진짜. 악마처럼 생겼는데 생기기는. 아 잠깐만. 응. 이거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악마처럼 보였는데. 아, 이건 어떡하지? 이렇게 보여 상자에 넣어야겠다. 아 이거는 또 불길해. 진짜 사방팔방에
그게 또 팬과의 전쟁이에요, 맨날. 이런 것도 그냥 다 꽂아놓자. 그래. 이것도 버리고. 응. 이거 버리자. 이거 뭐야? 이거는 한 장씩 찢어서 버릴까. 보면서 전화번호고. 여기 있는 거 뭐였지? 이제 통장이다, 통장. 이제 통장 필요 없겠지. 이야, 진짜 옛날 건데. 버리자. 그래. 통장이 진짜. 막. 야. 진짜 이형. 조흥은행. 이야, 너 이거 농협. 옛날 신원이죠? 이렇게 아주 옛날, 완전 옛날은 두는 게 어때, 오히려? 그러니까. 이거는 버리면 어때? 그래, 버리자. 이거는 미래 설계 통장이래. 미래를 많이 설계했어, 엄마가. 이거 내 개인 통장이니까 버려도 될 것 같아. 통장을 왜 놔뒀을까? 어떤 일에 문제가 되면 이걸로 증빙하려고, 증거자료로 쓰려고. 엄마는 좀 범죄 쪽을 너무 많이 봐서. 그런 생각이었을까? 아니면 그냥. 아니야, 그런 생각이었어. 뭐, 세금이라든가, 납부를 했는데, 안 왔다 보면은 내 통장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.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. 어이구. 여기 있는 것 중에 넣을 거 없어? 자주 안 보는 상자로? 없어. 강경하게. 써놔야지.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번호부에다 다 적어놨거든. 뭐. 잘 찍혔어? 응? 잘 찍혔어? 진짜 안 보여. 너무 가까이 찍힐래.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아, 잘 찍히고 있네. 이거 필요도 없네. 왜 찍었을까요? 와, 진짜 많이 버렸다 오늘. 엄청 버렸어. 얼마나 버렸는지 한번. 여기부터 여기까지. 속이 후련하시겠어요? 속이 그런 감이 있네요. 우리 진짜 비울 게 많아서 너무 다행이야. 비울 게 파도 나와. 그러니까 어마어마해. 아직도. 아, 이건 시작도 안 한 거야. 그니까. 여태 뭐 내 방만 비웠지. 끝! 선글라스 엄마 거 가져왔고, 몽구류. 엄마의 보물. 보물. 기억. 잡동사님. 잡동사님. 이렇게 됐습니다. 추워. 아휴. 끝!